아빠 오늘 미세먼지 어때? 어, 오늘 미세먼지 안 좋은 것 같아. 애니케어 한번 켜볼까? 응. 안녕하세요. 앤돌슨입니다. 자동차 창문을 잠깐 열어볼게요. 오늘 미세먼지가 나쁘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창문을 열거나 아니면 잠깐 문을 열거나 할 때 미세먼지 수치 얼마나 나빠질까요? 바로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에는 지금 95 정도 나와 있어요. 와, 미세먼지 수치가 많이 96. 집안에서 공기청정기가 돌았을 때 10 정도 나오는 거에 반해서 상당히 나쁜 수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안에서는 어떨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문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8 정도 미세먼지가 측정이 되어 있고요. 창문을 닫았습니다. 닫았는데 그러면 미세먼지 정도는 지금 85 정도인데 딱히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어요. 6분 정도면은 자동차에 있는 공기 상태를 좋게 애니케어가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JB랩의 공기청정기 성능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모드로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에서 녹색불로 바뀌면서 미세먼지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6분이 경과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수치는 37로 현저하게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80에서 90이었던 것에 반해 지금 35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놀랍네요. 지금 한 6분 정도가 지났는데 미세먼지 수치가 30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상당히 좋은 상태, 파란색으로 바뀌었고요. 스마트하게 지금 케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B랩 애니케어라고 되어 있고요. 전면에는 상품에 대한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99.9% PM2.5 정도의 미세먼지를 걸러줄게끔 되어 있습니다. 6분 만에 클린 에어가 되게끔 되어 있고 자동으로 되게끔 꺼지고 켜지게끔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개봉해보니까 안쪽에는 JB랩의 공기청정기가 들어있고 비닐로 완전히 밀봉되어 있는 게 눈에 띄네요. 매뉴얼이 있고요. 이건 대시보드에 붙일 수 있게끔 끈끈이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충전 티거잭을 이용해서 충전을 할 수 있게끔 전원 단자가 제공되고요. 자동차 헤드레이터에다가 연결해서 고정시킬 수 있는 찍찍이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대시보드 위에다가 올려놓고 지금 고정시켜놨는데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헤드레이터에다가 고정시켜도 됩니다. 버튼은 살짝 터치식으로 이렇게 누르면 저속 모드, 일반 모드, 파워 모드, 예, 이렇게 모드에 따라서 동작시켜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 공기청정을 시작합니다.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시작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켜졌고요. 동작이 됩니다. 만약에 시동을 다시 끄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굳이 끌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게끔 돼서 배터리를 방전시키지 않습니다. 소음 정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모드입니다. 48. 파워 모드입니다. 57. 저속 모드입니다. 37. 일반 모드입니다. 예, 모드에 따라서 지금 소음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일반 모드를 제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일반 모드에서 47 정도, 조용한 도서관 정도의 소음이 발생한다고 나와져 있습니다. 커버는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손쉽게 탈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탈착 붙죠? 예, 자석 타입으로 되어 있고 필터는 이렇게 교체하셔서 다른 걸로 교환하셔서 쓰시면 되게끔 되어 있고 필터는 1차 필터에서 큰 먼지라든지 머리카락 같은 걸 제거해주고요. 액티브 카본 활성 필터를 통해서 흡착 또는 미세먼지 알갱이들을 제거하고 불쾌한 냄새 같은 것도 제거해준다고 해요. 자동차에서 냄새 날 경우에 이런 거 쓰면 상당히 좋죠. 리얼 헤파 필터가 있어서 공기중에 떠다니는 0.3 마이크로미터의 아주 작은 알러지라든지 세균 같은 것도 99.97% 제거하기 때문에 필터를 사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외에 음이온도 발생시키기 때문에 신선한 공기, 자동차 안에서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많이 없애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고급 UV 나노 광촉매가 들어있기 때문에 세균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제거하고 산화시킴으로써 공기 중의 정화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JB랩 애니케어를 사용해봤습니다. 상당히 디자인도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좀 마음에 들었고 일단 스마트 모드가 있어서 알아서 다 제어를 해줘요. 제가 뭐 같이 굳이 모드를 바꿀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켜두고 그냥 놔두면은 필터만 잘 제때제때 교환을 해주면 되고 이 상태가 지금 보시면은 녹색으로 나오면은 상당히 양호한 상태인데 문을 여닫으면 미세먼지가 안으로 들어오면 자동차에서
공기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불편해 하셨던 분들이라면 공기 상태를 상당히 쾌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문을 여닫고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 목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라면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자동차의 쾌쾌한 냄새까지 제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엔돌슨이었습니다.